인간의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실험에 몰두하는 주인공 크로포드가 있습니다. 그는 공진기라는 장치와 새 프로그램을 여느 때와 같이 실행시킵니다. 그러자 예전과는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괴이한 생명체가 주인공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기계를 끄자 다시 사라진 생명체. 이 사실을 조교였던 주인공이 에드워드 박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말대로 장치를 실행시키는 에드워드 박사. 실행시키자 크로포드와 에드워드 박사는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You've got to turn it off. No. Something's coming. 한편 옆집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음과 빛 때문에 경찰에게 신고하는 주민. With the colored lights and the weird sound. 그리고 도망치는 크로포드는 엄격결에 경찰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사건 현장에는 목이 없는 에드워드 박사의 시체가 있었죠. 이로 인해 주인공은 정신이 이상한 살인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그 이유는 이상한 생명체가 에드워드 박사를 죽인 것이라며 계속 떠들어댔기 때문이었죠. 이들의 실험 의도를 듣게 된 캐서린 박사. But then we saw them. Are they around us now? 크로포드는 늘 미지의 생명체가 우리와 함께 있지만 단지 보지 못할 뿐이라고 계속해 말하게 됩니다. 이에 캐서린 박사는 그의 뇌를 검사하게 되죠. 검사 결과 모두 크로포드의 말대로 뇌의 특정 부위 손과 선이 비대해진 상태였습니다. Pineal gland is oversized and extending through the optic thalamus. I want to know what the hell happened up there. 이 때문에 캐서린 박사가 크로포드의 책임자가 되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부바라는 담당 형사와 다시 에드워드 박사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전히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집.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크로포드. 이들은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 보는데 에드워드 박사의 변태스러운 모습이 찍힌 영상. Dr. Edward Pretorius. 어쩌다 이들은 공진기가 있는 층으로 올라오게 되고 Let him go. 그는 사실 공진기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죠. He says you call the signals. 크로포드는 경고를 하며 캐서린의 요구대로 공진기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Don't move. When we're in the field of the vibrations. Why? You move, and they may see you. 그리고 크로포드의 말대로 미지의 생명체가 이들 눈 앞에 나타납니다. What the hell is that? 그리고 들리는 에드워드 박사의 목소리. I'm glad you came back. Who's the lovely woman? 에드워드의 육체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My mind is indivisible. Bodies change. 위험을 감지한 크로포드는 신속하게 장치를 끄게 되고 다음 날 You saved our lives. How can you eat after that? Can't work without eating. They may be seeing or feeling what we saw, influenced by those creatures. We know that the pineal gland helps to regulate the sex drive. 캐서린 박사는 조현병 해결 단서와 인간의 여섯 번째 정신 등 중대한 발견을 할 수 있다며 다시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 부반은 이를 거절하게 되죠. 실험 이후 찾아오는 평소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두통. 이윽고 캐서린 박사는 혼자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모르고 악몽을 꾸는 듯 뒤척이는 크로포드와 부바 형사. 크로포드는 가까스로 깨어나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이미 캐서린 박사는 무엇에 홀린 듯 크로포드와 몸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타난 괴물이 된 에드워드 박사.
I'm impressed, Crawford. 황급히 내려가 크로포드는 차단기 자체를 꺼버리려고 합니다. 성욕에 정신이 지배돼 이미 괴물이 된 에드워드 박사. 차단기를 내리려고 지하로 내려가지만 미지의 생명체에게 먹혀버린 크로포드. 하지만 형사 부바가 가까스로 모든 전류의 콘센트를 뽑아버립니다. 이런 피해에도 끝내 인간의 감각 실험을 완성하려는 캐서린 박사. 하지만 그녀도 실험 내내 너무 많이 손과 선을 자극받은 나머지 성욕이 그녀를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박사 집에 있는 야한 코스튬을 입는 캐서린 박사. 그리고 이 모습을 부바 형사가 지켜봅니다. How are you doing? I just love what you've done with this room. Look at yourself! Look at yourself! To start the resonator from beyond. 그런데 도리어 스스로 장치가 작동되려고 합니다. 콘센트는 전혀 뽑히지 않고 미지의 생명체가 이들을 둘러싸게 되죠. 빛에 반응하는 미지의 생명체는 빛이 향하는 부바 형사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캐서린 박사의 욕심에 의해 희생된 부바 형사. 그리고 나타난 에드워드 박사. 그는 이상한 말을 크로포드에게 전하게 됩니다. Kiss, my dear. Greatest sensual pleasure there is. You never knew pleasure or David, only pain. Crawford Tillinghast. 실험에 의해 계속된 자극을 받은 크로포드의 머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눈이 나오게 됩니다. Beautiful. 하지만 가까스로 캐서린은 소화기를 장치에 뿌려 망가뜨려버립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온 크로포드. 그리고 캐서린 박사의 말은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I'm telling us a pretty wild story. She's in your custody now. No, no, wait a minute. You can't lock me up! You have got to let me go back! Don't you tell me what I have got to do, girl wonder. 캐서린은 강제로 끌려와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진정제를 맞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Please don't do this. 한편 사라진 크로포드. 과연 이들은 모든 걸 처음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공포 SF 장르로 다소 독특한 소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에드워드 박사와 그의 조교 크로포드는 인간의 뇌 영역 중 바로 송과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과선이란 생명을 주관하는 신체 리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뇌의 핵심 분비샘으로 인간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송과선의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 신체 노화가 빨라지며 면역체계 또한 무너지게 되죠. 인도 사람들이 이마 가운데에 점을 찍고 다니는 부위가 바로 그 부위입니다. 이 송과선은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의 명상은 송과선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명상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송과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 송과선은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제3의 눈을 뜨면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대부분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영화 지옥인간은 과학적인 소재와 함께 픽션에 잘 버무린 아주 독특한 공포영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86년에 개봉한 작품이기 때문에 CG나 배우들의 연기, 연출 등이 지금 보면 다소 유치하거나 촌스러울 수 있지만 이같이 독특한 소재를 활용해 스토리를 흥미롭게 이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영화의 원제는 From Beyond이며 저 너머에서 찾아온 것은 지옥이 아닌 리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 용어로 리비도는 성본능, 성충동을 뜻하며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사춘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발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공진계라는 장치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깨우는 실험을 메인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욕의 노예가 돼버린 등장인물들은 성욕이 충족되지 않자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된 불안을 겪는 사람이 곧 프롬 비욘드를 번역한 영화 제목 지옥인간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그 욕구는 쾌락이 아닌 그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을 영화한 것입니다. 러브크래프트는 미국의 소설가이며 빛에 톨킨이 있다면 어둠에는 러브크래프트가 있다고 판타지 문학의 독자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SF와 판타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은 무섭고도 극단적인 세계관을 가졌으며 상당히 다채롭고 거대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크래프트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신화가 있는데 이는 바로 쿠툴루 신화이며 쿠툴루 신화란 인류가 출현하기 전부터 지구에서 군림한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기괴한 외계 종족에 관한 신화입니다. 즉 거대한 우주의 신비나 공포가 내재한 미지의 공포 이야기이죠. 대표적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도 이 신화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입니다. 1990년대 한국에선 이미 이블 데드, 데몬스와 함께 호러 영화 마니아의 필수 감상작으로 명성을 떨쳤던 영화 지옥인간이었습니다.